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은 뒤 무려 100년 후 고대 역사가들 4명의 자료에 기인하는데요.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가 태어났습니다.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를 필립 왕은 통치하고 있었고 당시 마케도니아는 금강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넘치는 자원과 돈으로 필립 왕은 군대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기원전 357년 필립 왕은 그리스 북서부 에피루스 출신 올림피아스와 결혼해 알렉산더를 낳았습니다. 올림피아스는 정치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 여자였고 영화 표현처럼 아들 알렉산더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잔인한 행동도 일삼는 야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왕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알렉산더의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려 선생님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니. 4m 이상의 긴 창을 들고 네모꼴로 진영을 갖춰 전진하는 일명 팔랑크스는 당시 주변 그리스 국가들이 사용하는 창보다 훨씬 더 긴 창을 사용하므로 아주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군대로 성장시킵니다. 창 끝을 잡아야 되니 전완근이라고 하죠. 이 악의 힘이 없으면 거대한 창을 들고 진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들을 아주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열이 적을 찌른 후 뒷열과 위치를 순식간에 바꿔 다시 찌르는 일사불란함으로 고도의 훈련이 뒷받침된 전술입니다. 이 팔랑크스 부대는 영화 속에 나오듯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군과 붙을 때도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그리스 주변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한 필립 왕은 특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용맹한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따라 18세의 나이로 케로니아 전쟁에 참전해 기병을 지휘하며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전체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케로니아 전쟁 이후 이 부자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마케도니아 귀족의 어린 신부를 필립 왕이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왕보다 30살이나 어린 마케도니아 신부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에피루스 출신의 모친사에서 태어난 알렉산더는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 일지명에 탈락하게 됩니다. 한편 필립 왕은 아시아 정복 전쟁을 계획했고 원정을 떠나기 전 신에게 바치는 축제를 열었는데 그만 축제 기간 중 암살당하고 맙니다. 대역사가 다이오도루스 기록에 따르면 범인은 바로 체포됐는데 왕의 근위병이었던 보시니어스였고 필립 왕은 잘생긴 보시니어스와도 하룻밤을 보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또 다른 남성 부하를 좋아해 보시니어스는 질투심을 느꼈으며 게다가 보시니어스는 왕의 마부들에게 단체로 겁탈까지 당합니다. 이 사실을 필립 왕에게 알렸으나 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보시니어스는 우발적으로 왕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알렉산더나 올림피아스가 사실 배우다 그런 설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2000년 후 필립 왕의 무덤이 그리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거대한 무덤은 박물관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각종 보물들이 발견되어 전시하고 있으며 아들 알렉산더의 벽화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0살의 어린 왕은 탄생하였고 알렉산더는 필립 왕의 숙원인 동방 원정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를 어린 애송이 왕 취급해서 1차 전쟁인 그라니쿠스 강 전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신임 하는 장군을 보냈는데요. 강에서 미리 주둔한 페르시아 군을 치는 건 너무 위험이 따라 알렉산더의 신하들은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큰 해협을 건너 아시아 땅에 왔는데 강 하나가 뭐가 무섭냐며 전쟁을 감행했는데요. 보통 왕은 최후방에서 전투를 지휘하지만 알렉산더는 달랐습니다. 하얀 깃털이 달린 투구를 쓰고 가장 앞열, 최전방에서 항상 전투를 치렀죠. 누구보다 앞장서 전투를 진두지휘한 미친 알렉산더는 누가 봐도 알렉산더라는 게 티가 나는 화려한 갑옷과 투구들로 온갖 적들의 어그로를 끌면서도 살아남아 페르시아 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신기한 건 알렉산더의 모든 역사적 기록에는 알렉산더의 두려움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진짜 겁도 없고 패기 넘치는 어린 전쟁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차전인 이소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직접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끝없이 몰려오는 군대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는 둘러싸여 포위된 채 싸우게 되고 대열이 무너지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최정예 기병대와 자신의 전투마 부세팔로스를 타고 우측으로 돌아 다리우스 왕을 노렸고 겁에 질린 다리우스는 여기서 바로 빤스런합니다. 왕이 도망치니 우세했던 페르시아 군인들도 다 같이 도망쳤고 알렉산더 군은 그들을 쫓아 죽이고 일부는 포로로 잡았습니다. 도망친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편지를 보내 페르시아의 서쪽 지역을 주겠다,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포로들을 풀어달라며 협상이자 동맹관계를 원했는데요.
이에 곧바로 알렉산더는 답장을 보내는데 이미 페르시아는 내 것인데 네가 뭘 주고 말고 하냐는 식으로 날 아시아의 왕으로 대접해라.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겨루자 답을 했죠. 알렉산더는 더욱더 진군했고 영화에는 생략됐지만 티루스성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가 진짜 대박입니다. 바다의 작은 섬, 성벽으로 둘러싸인 티루스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유는 티루스를 차지하면 가장 거대한 항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루스 왕은 알렉산더에게 특사를 보내 알렉산더의 요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쌩까고 티루스를 점령하기로 마음먹었고 티루스 섬까지 돌과 나무로 방파제를 만들어서 침략했습니다. 물론 티루스군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방파제 건설이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섬으로 다가오자 함대를 보내 일꾼들을 죽이고 불화살을 쏴서 방파제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온갖 방해에도 결국 건설에 성공해 약 7개월 만에 티루스를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결국 다리우스를 이기지 못하면 아시아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전제 가우가멜라 전투가 일어납니다. 즉 영화는 페르시아와 세 번째 전투를 연출했으며 영화 속 도망은 사실 두 번째 빤스런입니다. 다리우스는 이소수 전투 도망 후 재정비해서 다시 가우가멜라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으나 가우가멜라의 이 두 번째 도망으로 인해 부하들에게 암살됩니다. 경고 두 장이면 퇴장이죠. 이후 인도 공략에 나서는데 영화에서는 히자스페스 전투를 굉장히 주요 있게 묘사합니다. 이 전투에서 활을 맞고 부상당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히자스페스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인더스강을 건너 말리 부족과 전투를 치렀고 부족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족과의 전투에서도 제일 앞장서 성벽을 오르다 활을 맞았죠. 알렉산더는 평생의 전쟁 중 가장 큰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이게 됩니다. 그 뒤 페르시아의 수도 바빌론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헤파이시언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었고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알렉산더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미열로 시작해 점점 증상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말라리아, 독살,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설만 있지만 명확한 이유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영화도 부하들 배신으로 독살을 암시한다든지 여지를 남겨두지만 아무튼 결국은 위대한 왕이었다 끝마무리하죠.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은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알아낸다든지 히포크라테스의 의술, 아리스토파네스의 지구둘레, 디오게네스의 견유 철학 등이 이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위대한 정복자 혹은 가장 난폭했던 전술 전투 천재 등 많은 평가가 후세에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만약 죽지 않았다면 바빌론에서 10년 동안 경제, 군사 모든 방면을 재정비하고 인도를 넘어 중국으로 넘어왔다면 그런 재미있는 가설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중국까지 넘어가는 것도 그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정말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전국시대의 진나라에 알렉산더가 털렸을 거란 식의 글들이 많더군요. 뭐 역사는 가정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재미로만 상상하는 거죠. 이상 아만보무비였습니다.